월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의 광기가 저를 좀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 래퍼의 어떤 바이브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칠하고 부드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래퍼의 광기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이겁니다. ADL Rising에 요즘 굉장히 핫한 래퍼가 있죠. 바로 워렌 휴입니다. 워렌 휴. 워렌 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Handsome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어요. 2022년 6월 24일날 업로드된 비디오인데, 저는 이 래퍼가 뭔가 워렌 휴가 그동안 음악적인 부드러운 바이브를 많이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야수 같은 본능적인 그런 플로우들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것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 뭔가 리치 브라이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리치 브라이언도 똘끼 충만한 그런 플로우들을 내뱉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느낌이랄까. 물론 결은 다릅니다. 리치 브라이언과 워렌 유의 스타일은 엄연히 달라요. 근데 저는 이 래퍼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 래퍼의 발전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느낌이 이 곡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워렌 휴라는 래퍼는 가사도 상당히 빡센 하드한 가사들을 쓰고 있고, 플로우 자체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플로우들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워렌 휴의 핸섬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뭔가 초반 마디부터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되는 것 같아. Hey.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캔딩 라마 같은 래퍼들 이제 랩 트랙 들어보면 뭔가 목소리 톤을 변화시키면서 자신의 플로우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스킬풀하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워렌 유도 이 곡에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와, 여기는 약간 프레메탈 래퍼 같은 플로우를 뱉는 것 같아요. 마치 고스트 메인처럼. 여긴 또 한없이 칠하죠? 그러니까 이 곡은 뭔가 흐름 자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죽인다. 뭔가 이 곡을 들었을 때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좀 스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 그냥 플로우의 자체에서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곡이 너무 짧은데? 뭔가 눈빛이 환각에 어떤 젖어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곡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워렌 유라는 래퍼를 눈여겨보고 있었기는 했지만 뭔가 그의 어떤 외형적인 느낌은 뭔가 순수한 소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ADL Rising에서 리치 브라이언, 뭐 니키 이런 아티스트들과 협업했던 단체곡에서도 그냥 뭔가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들을 많이 강조하는 느낌이었다고 봐야겠지만, 이 곡에서는 워렌 유가 야수 같은 느낌들을 많이 뿜어내고 있다. 좋습니다. 뭔가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고 가는 것 같은, 예, 워렌 유의 아주 극단적이고
좀 뭔가 스킬풀한 랩 스킬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곡의 러닝 타임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요. 전 이 래퍼의 어떤 좀 진면목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랩 스킬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저는 이 래퍼가 예사 래퍼가 아니라는 거를 이 트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댓글 같은 데서도 보면 리치 브라이언과 워렌 유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저는 엄연히 그 두 사람의 스타일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워렌 유가 가지는 어떤 트랙들은 워렌 유가 보여주는 어떤 그 느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리치 브라이언과는 또 다른 뉴웨이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즐겁게 이 친구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